각 팀이 리그 재개를 앞두고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후반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임하는 4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결전의 시간이 이제 1시간여 앞으로 다가옵니다. 도쿄올림픽 준결승 한일전. 네,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네. 어제 오후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이학주 선수가 선수단 내규를 오겠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프로야구단 선수단 내규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뭔가?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삼성 양창섭 선수는 부상으로 시즌을 좀 접었는데 지금 뭐 좀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돌아봤습니다. 이학주 선수 지난 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삼성하고 LG 퓨처스리그 서머 경기가 열렸는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연습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퓨처스리그지만 사실상 1군 게임입니다. 주전 선수들이 쫙 나오고 1군 코칭 스태프가 떡아웃에 톡 앉아있는 그러니까 1군 경기입니다. 1군 연습 경기입니다. 이학주 선수가 이제 안 보이니까 기자들이 물었겠죠. 허사명 감독한테 뭐 이학주 선수는 하니까 이제 허 감독이 이학주 선수는 선수단 내규를 어겨 현재 2군에 머물고 있다. 내부 징계다. 좀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이게 일파만파 이슈가 됐고 또 그 선수가 여러 가지 이전에도 그러한 이슈를 몰고 다닌 이학주 선수니까 또 관심이 좀 커졌죠. 우리 채널에 어제 오늘 질문이 쏟아집니다. RM, UCL, 예. 이학주 내규 위반 2군행 사건 좀 다뤄주세요. 하르마게또님이 역시 댓글들이 대부분 이학주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박싱툴스꽃님 부장님 영상 잘 봅니다. 최근 이학주 선수 내규 위반으로 2군 갔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정님 부장님 삼성 이학주의 내규 규정 위반이 뭔가요? 이준성님 부장님 이학주 무슨 일인가요? 프라이버시라 취재하기 힘들까요? 부탁드립니다. 두기킴님 이학주 선수 숙취로 인한 지각이라는 썰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확인 결과 이학주 선수가 어긴 선수단 내규는 훈련 시간 지각입니다. 훈련 지각입니다. 한번 이게 보통 이렇게 지각을 하면 벌금을 내는 것이 전부인데 징계성 2군행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삼성 구단 관계자가 한 번이 아니다. 지각을 두 번 이상 반복했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 차원에서 내규를 들어서 징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 감독이 내규라고 돌려 말한 것은 일종의 선수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각이라는 것이 이제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좀 뭐 기본적인 태도 문제 뭐 근무 태만 근태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되니까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내규라고 했다는 것이 주의 이야기인데 저도 다른 뭔가가 있는가 해서 좀 여기저기 조금 알아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 한결같이 지각이 맞다 그러는데 뭐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취재한 선에서는 지각이 분명해 보이는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뭐 음주 지각 아니냐 이거 아니 음주운전 옛날에 그 입단하기 직전에 이제 음주운전이 막 좀 밝혀져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학주 선수가 야 근데 또 술 먹었어 우리 채널의 댓글에도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죠 음주 지각이냐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음주 지각이냐 아니냐는 이번 제 징계 본질은 아닙니다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이학주 선수는 음주 후에 운전을 한 것이 잘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도 훈련 뒤에 밤에 이제 혼자서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다음날 지각이 문제인 거죠 삼성 구단에서도 시즌이 아니고 시즌 지금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원정 합숙 경기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시점에서는 음주 여부는 뭐 확인할 따로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학주 선수 언제 1군에 올라올 거야? 이날 허사명 감독은 인터뷰 말미에서 내일이라도 불러올릴 수 뭐 있다 이렇게 여지는 뒀지만은 이학주 선수가 후반기 시작부터 1군에서 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여요. 왜냐? 어차피 그냥 휴식기는 1군에 있으나 2군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2군에서도 리그가 중단된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후반기 시작과 함께 1군에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징계를 받을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시작을 하고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이학주 선수가 2군 연습 경기 평가전에 지금 출전 중인데 안타도 못 치고 뭐 경기를 뛰고 있는데 바뀐 모습을 좀 보여줘야 감독이 마음을 열 겁니다. 앞서 이학주 선수가 2군에 있었을 때 올 시즌에요. 전반기에. 아, 왜 안 쓰느냐. 김지찬 선수만 쓴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 팬들에게는 좀 양분됐고 야구 팬들도 이학주 선수 전도 능력치면 이거
뛸만도 한데 이런 이야기 좀 있었어요. 허사면 감독이 이학주 선수를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기준, 감독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지각 사건으로 이 기준이 또 무너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허 감독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선수단에 주는 메시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강한 징계를 결정을 했다는 것이 주위 반응인데 본인이 좀 달라진 모습 보여야 되겠죠. 선수들의 훈련 지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한번 지각하면 다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죠. 그리고 선수단 내규를 어기는 것이 이제 훈련 지각이 가장 잦지만은 결코 이제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팀 플레이라든지 향후 팀 전력으로 연결되는 선수의 어떤 뭐 능력치, 그것을 이제 기본 자세로 보기 때문인데, 이학주 선수가 약간 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좀 들었고, 그 자유분방함 그리고 개성 넘치는 플레이가 팬들의 사랑을 좀 받죠. 그것으로.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개성이 중요하지만 선수단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룰이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기회를 부여받는데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양참석 선수는 그럼 어떨까? 지금 허리 통증 재발로 올 시즌 좀 어렵습니다. 지금 선수하고 구단이 향후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2019년 3월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재활이 길어졌죠. 재활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 그 여파가 지금 쭉 이어지고 토미존 수술을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재활을 하다 보면 회복하는 선수들이 밸런스가 조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꿈치는 괜찮지만 허리나 어깨나 다른 쪽에 부하가 걸려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허리 통증 재발이 아주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수술이나 시술이나 아니면 긴 시간 재활을 좀 해야 되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규민 선수가 올해 엄청 좋지 않습니까? 허리 통증으로 수년간 좀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 재활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규민 선수의 치료 과정을 팀 선배의 치료 과정을 벤치마킹할 계획도 좀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사람 몸이 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솔루션도 다를 거고 그래서 고민인 거죠. 여하튼 올 시즌은 양창섭 선수는 등판이 좀 어렵습니다. 구단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여서 왜 이렇게 좀 활약을 할 만하면 아프고 좀 매우 안타까워하죠. 역시 선수는 안 아픈 것이 이것이 굉장한 무기입니다. 안 아파야 주전도 되고 스타도 되고 레전드도 되고 이승엽 해설위원이 건강도 실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승엽, 양준혁, 뭐 김현수, 최영우, 이대호 뭐 이런 선수들을 보면 정말 이거 강함 선수의 좀 내구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선수가 부진하는 것은 이 퍼포먼스의 하락을 뜻하죠.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선수의 부상은 퍼포먼스 제로가 됩니다.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퍼포먼스가. 김동엽 선수는 일상생활 중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별 이상이 없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자동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훈련은 못하는 상황이죠. 선수단 내규가 뭘까요? 선수단 내규는 10개 구단 비슷합니다. 성인에게 일일이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거나 제한을 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룰을 만들고 어기면 제재를 가합니다. 보통은 이제 벌금인데 다른 내부 징계 같은 경우 논의를 더 하게 됩니다. 훈련이나 경기 시간에 지각은 가장 흔하죠. 또 훈련에 적극 참여를 안 하거나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율을 어겨도 문제가 됩니다. 팀 내 폭행 사건이나 다툼 등 당연히 제재입니다. 이 밖에 사회 규범 어기면 사회에서의 처벌 받고 별도로 선수단 내규 처벌 받습니다. 최근에 이 같은 내규 처벌은 무슨 이중 처벌 아니냐. 법리적으로 이 논란이 약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잘못은 저지른 선수가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경우는 저는 뭐 거의 보지 못했는데 보통 지각은 한 차례면 그냥 벌금에서 끝납니다. 이제 반복되면 액수가 커지고 벌금 액수가요. 또 추가 징계가 나오죠. 감독이 알 정도가 되면 무단 지각 시간이 꽤 길었다고 할 수 있겠죠. B시즌 기준이면 훈련은 보통 3시 반이라고 하면 선수들이 1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그 전에 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선수도 있고 마치고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유연성 운동 등 개인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은 보통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이 벌금은 더 선수단 자체 상조 회비에 들어가서 나중에 선수단 경조사비로 쓰고 또 회식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도 좀 쓰기도 하는데 보통 500만 원이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가장 센 처벌은 뭐 음주운전, 뭐 형사상 사고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회규범을 어기는 거 이거 500만 원 이상입니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내부에서 따로 징계를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폭행사건, 이것도 보통 500만 원.
또 팀 내 기밀 누설, 경기 전후나 경기 중에 상대방의 전력을 노출하는 거, 뭐 이건 뭐 경중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최대 500만 원입니다. 선수단 합숙을 하는데 막 몰래 이렇게 술을 먹는다. 합숙하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300만 원 벌고. 팀 내 선수끼리 폭력, 그다음에 싸움을 한다 300만 원. 1군, 2군 감독 코치 지시 위반, 요건 100만 원 정도. 뭐 지시 위반 이것도 룰이 또 룰을 크게 어겼다. 그럼 또 높아지겠죠. 훈련 무단 불참은 이거 불참은 그냥 100만 원입니다. 훈련 지각은 5만 원인데 2시간을 넘어가면 이것도 불참으로 간주가 되고 뭐 불참은 100만 원이죠. 내규는 선수단 규율이기도 한데 큰 틀은 구단에서 다 만듭니다. 선수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일을 뭐 지키고 이야기도 하기도 한데 제재를 가할 때는 주장이나 감독이 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선수의 소명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